예. 아까 신고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이거 개인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이제 신고해라 이렇게 이제 의무로 정해놓은 거 있어. 그러니까 신고도 의무가 아닌 신고도 있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하자는 건 법이 신고하도록 의무로 정해놓고 안 하면 뭔가 벌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신고란 뭐 신고 행위는 어떤 걸 말한대? 의의에 읽어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 신고란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이나 자기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이렇게 법에서 알리도록 돼 있어서 그런 행위래. 그런데 종류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요 알아둔다. 자, 신고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대. 그죠? 근데 아까 배웠던 용어하고 조금 연관되는 용어 나왔지? 자기완결적인 신고, 응? 그죠? 그 다음에 행정요건적인 신고, 그죠? 근데 그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쓰인대. 이게 내가 요건을 갖춘 신고서만 행정기관에 딱 내면 신고해야 될 의무 다 끝난 거로 인정되는 거 있지? 행정기관에 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거, 개인의 행위만으로 다 신고 의무 끝난 거로 인정되는 거, 요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신고서를 내면 행정기관이 검토한 뒤, 이거 적법한 신고 맞아 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지.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처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행위를 수리라 그러거든? 그러면 행정기관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가 있고, 그리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사항이라면 개인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 끝난 거로 인정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 행정 요건적 신고는 개인이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검토해서 적법한 신고 맞다. 처리하겠다. 그리고 받아들여주는 수리라는 게 있어야만 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유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지. 응? 일단 그거 알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밑에 쌍가로 2번. 먼저 뭐부터 공부한다? 쌍가로 밑으로 내려가. 큰 글씨 쌍가로 2번. 뭐야? 행정기관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그러니까 개인이 신고서만 갖다 내면 신고 의무 다 끝난 거로 인정되는 신고. 응? 그거에 대해서 말. 그게 이제 같은 말로 쓰이는 거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응?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 뜻 나왔다. 1번. 개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 통지. 그러니까 일정한 사항 통지한다는 게 이제 신고서 제출하면 뭐야? 신고 의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거. 그죠? 뭐가 필요가 없지? 행정기관의 수리라는 조치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응?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시험 공부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뭐야? 첫째 줄. 이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하는데 중요한 법인데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이렇게 나오지? 그거 밑줄 쳐줘. 현재 우리 행정절차법이라고 법이 있어요. 그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서는 이제 개인이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는지 절차 정해놨거든? 근데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사항은 어떤 신고만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에 대해서만 그 절차를 규정해놨다는 거죠. 응? 그거는 객관적 팩트야. 응? 그거 알아두고. 응.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법조문 소개됐지? 응? 색깔 입혀서. 행정절차법. 40조 제2항 거기 읽어보니까 자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다가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 응? 형식적 요건이란 신고서 기재사항 다 쓰고 첨부해야 될 서류 구비서를 제대로 다 갖추는 게 형식적 요건이야 그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춘 적법한 신고서 제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 행정기관이 수리하든 말든 응? 수리라는 조치를 해주든 말든 뭐야? 신고서가 접수하는 기관, 행정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신고 의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했잖아. 이 규정 속에 나타나 있는 게 바로 뭐야? 행정기관에 수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자기완결적인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법조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 언제? 셋째 줄. 접수기관에 도달이 됐을 때. 응? 신고서가. 그리고 적법한 신고서 제출했을 때, 두째 줄. 그죠? 그리고 첫째 끝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된대. 응? 그 내용이 진실해야 되냐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안 따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위에 문장,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지금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뭐 기재할 내용, 그 사항 항목대로 딱딱 적으면 되는 거지. 그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꼭 진실이어야 하는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응? 알았죠? 그것도 밑줄.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진실함이 입증되어야만까지는 요하지는 않는다. 응? 분명히 법조문에는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춘 신고서만 제출되면 행정위원회 도달된 때 신고서 신고문 끝난 거로 인정한다고 돼 있잖아. 자.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3번에서 키워드 첫째 끝에 신고 필증 교부. 요 단어 밑에. 자, 경우에 따라 개인이 신고서를 내잖아. 그럼 행정위원이 신고했다고 증명, 그러니까 필증이라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주거나 뭐 증명서를 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신고 필증 교부. 근데 신고 필증 교부가 있어야만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된다? 아니라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봐. 언제 그러면 술이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언제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야?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위원회 제출해서 도달만 되면 신고가 끝난 거잖아. 신고하면 다 이행된 거야. 행정위원회 신고 필증을 주든 안 주든 어떻게 돼? 신고 끝난 거예요. 응? 자, 보자. 우리 이제 여러분이 점심 먹으러 가거나 식당 가봐. 신고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영업 신고 필증 이래갖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지 않아? 그 신고 필증 없어도 신고 끝난 거야, 이미. 그거 신고 필증을 행정위원회 안 내준다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건 그냥 여기 없어는 신고가 되나 없어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의미가 있지. 그거 없어도 영업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고하고 영업하는 거야. 신고 끝난 거야. 응? 그래서 신고 필증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응? 또 신고 필증 안 준다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도 없는 거다 이거지. 신고해야 될 의무에 영향 줘, 안 줘? 신고 필증 주냐 안 주냐가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다음에 그러면 사례 나왔지? 그 밑에 대표적인 예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재 사항 다 쓰고 구비서로 다 갖춰서 신고서만 행정위원회 갖다 제출해서 제출하면 신고 의무 다 끝난 걸로 인정되는 그런 유형의 신고들이야. 대부분 다 판결로 술이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라고 판결 나온 것들이야. 응? 그래서 대표적인 게 1번 건축 신고.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 세 번째 당구장 영업신고,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영업한다고 신고. 또네 번째, 이용료 변경신고, 체육시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골프 연습장인데 우리 동네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 영업하려면 영업한다고 신고서 내야 되고 거기다 요금은 얼마 받겠다 이런 것도 다 기재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뭐 했어? 요금을 더 올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요금 올려받겠다고 변경신고서를 또 내야 된다 이거지? 그 변경신고서는 그 기재사항 써가지고 나 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응? 행정위원회 뭐 수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안 내면 처벌. 응? 내기만 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 응?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원 개설 신고. 이런 거 나중에 다 암기해야 돼. 알았죠?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지? 근데 이제 암기해야 할 사항. 왜냐면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야? 우리 판례에서 대부분이 술이 요하는 신고로 본 사례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라고 문제 내거든. 그다음에 또 수산 제조업 신고. 이게 수산 제조업이 뭐냐면 우리 바다에서 뭐 김을 채취하거나 뭐 하잖아. 그러면 그걸 또 바닷가에서 공장 해가지고 김 말리고 뭐김 가공 공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수산 제조업이라는 거야. 그거는 그런 사업 영업한다고 신고서만 요건 갖춰서 내면 끝! 이런 거지, 그지? 수산 제조업 신고. 예.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하여튼, 요 사례, 요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야, 근데, 우리 아까 법조문, 행정절차법 보면 알겠지만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끝난 거로 인정이 돼. 근데 전제 조건, 어떤 신고서를 냈어야 돼?
기재상 다 쓰고 첨부서로 다 구비한 적법한 신고서를 냈을 때 행정기관이 수리해 주든 안 해주든 신고 끝난 거로 인정해 주지. 따라서 기억번 1번 어떤 신고서를 냈다는 말이야? 동그라미 1번 적법한 신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결론은 뭐야? 근데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냈다면 이제 신고 의무는 끝난 건데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냈는데 행정기관이 야, 너 신고 수리 못 해줘 하고 수리 거부했대. 그럼 수리 거부하면 신고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왜냐면 여기는 수리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해준다 그래서 신고가 된 거로 되고 수리 거부한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거로 되고 이게 아니야. 언제 신고 끝난 거라 그랬어? 적법한 신고서 제출했을 때 신고하면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원이 수리를 거부한다고 표시 그렇게 말을 해도 신고 의무 이행된 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수리 거부는 신고한 의무에 아무 영향 안 미쳐요. 수리 거부? 아, 웃기고 있네. 난 신고 의무 끝났어.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신고했는데 적법한 신고서를 냈는데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해도 신고한 거로 인정이 된다. 자, 기억번에. 응? 첫째 주 수리 거부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 응? 그러면 수리 거부에 대해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원래 특별히 싸울 필요는 원래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기억번. 그다음에 그런데 기억번에 중요한 게 있어. 다만 원래 그러면 그 앞에 문장에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행정위원이 설령 수리를 못 해줘 거부해도 그 소송으로 싸울 게 원래는 아닌 거야.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 국민 수리 거부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고 안 된 거로 오인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법을 잘 알아서. 나는 이거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나는 적법한 신고서 냈고 신고 끝. 건축 신고 했다. 신고서 냈다. 나는 적법한 신고를 했으니까 와서 마음 놓고 건축을 해. 원래는 법대로 법적으로 따지면 적법하게 건축하는 거야. 그럼 건축을 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너 왜 수리 거부했는데도 왜 건축하고 난리야? 너는 지금 위법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건축물 철거해. 응? 너 철거 안 하면 뭐 벌금 물리고 막 처벌하고 할 거야. 막 이렇게 행정위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상대방 거기 강신장 있겠어? 나는 신고 끝났으니까 난 적법한 신고하는 거야. 뭐 근데 왜 거기 철거하라고 그러고 위법한 건축이라고 철거 명령 내리고 안 하면 뭐 처벌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냐? 이거가 잘못된 거야 하고 그 후속 조치 소송으로 싸울 수는 있어. 응?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느니 그렇게 나중에 가서 싸우느니 애초에 행정위원이 수리를 안 해줘 하고 거부하는 단계에서부터 나는 적법한 신고 다 끝난 건데 왜 수리를 거부한다고 말하냐? 응? 수리 거부 잘못된 거니까 취소해달라 그리고 소송으로 싸워서 처음부터 깨끗하게 자기가 신고 끝난 거로 인정을 받고 안심하고 건축하게 하는 게좀더 낫다 하면서 이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인정을 했어요. 응? 그래서 그 밑에 다만 하는 거 있잖아. 응? 거기가 중요해. 다만 하면서 최근 판례는 자, 밑줄 건축 신고 반려. 응? 반려가 거부의 뜻이야. 또 하나 더, 그 옆에. 착공 신고 발령.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는 거 착공하게, 건축허가 받고, 받기도 하고, 받고, 그 다음에 보통 건축허가 받은 후 1년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착공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에 착공할 때도 행정위원회 이제 착공한다고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건축 신고 반려, 착공 신고 반려, 내지 수리 거부, 이거 뭐라고 인정했다고? 응? 그 발음 밑에 뜰. 처분성이란 걸 인정. 이렇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처분인데,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치라고 인정해서 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거 중요한 논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니은번 다시 한번 또 얘기했다. 자,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냈다면 언제 신고 끝난 거라고? 신고서 제출된 시점에 신고 끝난 거라고. 그지? 행정기관이 신고됐다고 신고필증 줘야만 신고된 효력이 생기나? 아니지.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니은범의 신고필증 교부는 뭐야?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응? 자, 근데 반면에
동그라미 2번은 또 무슨 말이야?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야. 그러니까 기재사항 빠뜨렸다든지, 응? 구비서류 뭔가 못 갖춘 신고서를 낸 거지? 응? 그러면 신고서 제출한 것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부적법한 신고서를 낸 경우는 설령 행정기관이 너 신고를 수리해준다 그랬어도 여기 애초부터 수리라는 게 행정위원회 수리라는 게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예 필요가 없는 거잖아 처음부터. 설령 행정위원회 수리해줬다 하더라도 신고된 거다 안 된 거다? 신고 안 된 거야. 이게 잘 공부해야 돼. 설령 행정위원회 부적법한 신고를 했다면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설령 행정위원회 수리해준다고 했어도 신고 요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 안된 거니까 행정위원이 수리해 줬으니까 나는 영업해도 돼 하고 와서 신고하고 영업해야 되는 행위를 한다면 무신고 영업이 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 이 둘의 관계 잘 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법의 요건을 갖춰 신고를 했는데 다른 법에 이게 또 위반된다면 그 신고 인정 안 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응? 자, 그렇다면 와, 지금 바람이 지금 가장 피크에 올라갔나 보다. 응? 어우, 지금은 밖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해. 그냥 간판 떨어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어요. 그지? 응? 위험해. 자, 그러면 판례 알아보기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요건 및 효과. 그러면 예를 들어 1번이 대표적인데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건축한다고 신고만 하면 건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새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대규모로 하는 건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만 할수 있어. 근데 간단한 거 있잖아. 뭐 지붕을 뭐 고친다든지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여러분 다 항공 사진으로 다 찍어서 이거 신고 안 하고 막 지붕 뭐 고쳐놓는다든지 막 이러면 이거 처벌돼요. 정기적으로 사진 찍어갖고 검사해요. 응? 그래서 비교적 여기 보면 뭐 담장 설치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경미한 사항은 이제 신고하면 돼. 건축할 수 있게 돼 있는 사항이 있어. 그럼 건축법상의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뭐만 하면 되는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건축을 할수 있는 거고 행정기관의 수리 조치 같은 거 별도의 조치 기다릴 필요 없다.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야?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사항이다. 이거지 뭐. 그렇지 않아? 자, 1번. 그러면 비슷한 게쭉 나와요. 3번 수산 제조업 신고 이런 것도 있고 그지? 근데 3번 한번 분석해 보자. 3번을 보니까 일단 둘째 줄에 수산 제조업 한다고 신고하는 거 있지? 수산 제조업 한다고 신고하는 건 뭐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으로 봅니다.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끝에 뒤에 가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그 앞에까지가 뭐냐면 수산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 응?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안 하고 반려했대요. 응? 그래도 신고가 된 거로 인정한다는 거죠? 응? 그러면 전제 조건, 이게 잘 봐. 키워드를 잘 연결해봐. 일단 상대방 신고한 국민은 어떤 신고를 했어야 되지? 적법한 신고서를 냈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 속에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렇게 있잖아. 위에 문장에 그말 속에는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있지. 걔는 적법한 신고서를 냈어. 그랬는데 그럼 적법한 신고서를 낸 시점에 뭐가 된 거야? 신고된 거지. 신고 마친 거야.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뭐야?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너 신고 인정 못해. 수리 못해줘. 이렇게 했대잖아. 그래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래. 신고된 거야. 그렇죠? 언제? 신고서 제출된 때 신고 끝난 거야. 아이, 쉽잖아.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이미. 그렇지? 그 다음에 연관성 있어. 또 똑같이 4번.
첫째 줄,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 제조업 신고서를 제출. 그렇다면 이거 적법한 신고서 제출한 거야. 그럼 제출한 때 신고 끝난 거지. 그런데 자, 예, 다음 페이지. 아, 아니다. 아니구나. 밑줄 안 친 부분 있지.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여, 이걸 잘 보자.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갖고 오래. 그 구비가 안 됐다고 어떻게 돼? 신고를 못 받아준다 그랬대. 그지? 그래도 어떻게 돼? 응? 자, 신고된 거로 인정했어? 안 했어? 이 판례는? 응? 신고된 거로 인정했어요? 어디 신고된 거로 인정했어? 끝에 가면 신고가 된 거로 볼 수 없다 그랬잖아. 신고가 된 거로 볼 수 없대. 왜 그랬을까? 자, 이 판결문의 핵심은 상대방이 신고서를 행정위원회 냈어요? 안 냈어요? 제출했대요? 안 했대요? 응? 제출했대요? 안 했대요? 그 앞부분에 있잖아. 끝에서 둘째 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대. 신고서를 제출 안 했대. 근데 상대방 왜 신고서를 제출 안 했을까? 애초에 이 사람은 법이 정한 대로 요건 다 갖춰서 신고서를 만들어 갔어요.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응? 이거 갖고 부족합니다. 법에도 없는 어떤 추가 서류를 내라는 거야. 그거 구비 안 했다는 이유로, 이거, 그 추가 서류도 갖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서를 안 냈어.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자.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뭐 추가 서류 내야 됩니다. 얘기했어도 무슨 소리? 나 법에는 요거 서류만 갖추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신고서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됐을 거야. 그런데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안낸 거야. 안낸 이상은 어때? 신고서가 적법한 신고서 제출이 된때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되는데, 제출을 안 했던 게 이게 문제야. 제출을 했다면 되는 건데 제출을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은 억울해하지. 아, 내가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또 엉뚱한 서류를 요구하니까 안낸 거다. 신고를 인정해 달라. 어이구,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출을 안한 이상은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판결이야. 응? 짜증난다,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다, 여러분 읽어보면 다, 뭐야. 이게 자, 뭐, 체육시설 신고, 이런 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응? 자, 10번 판례를 보세요. 10번을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뭐야? 의원 개설 신고라고 제목이 있죠? 아, 의원이면 우리 동네 병원. 동네 병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 병원을 개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아마 뭐 의대 마치고, 뭐, 그죠?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 땄지. 그거는 의사 면허 내준 거고, 이 사람이 진짜 병원을 운영하려면 어느 동네에 와야 될 거냐? 와서 뭐 해야 돼? 그 동네 어디에 무슨 병원을 운영하겠다 하고, 뭐 구청에다가 신고서를 낸다든지 그러는 거야. 그게 의원 개설 신고야. 그러면 의원 개설 신고는 어떤 신고래? 행정기관이 너 신고 적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준다 이런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재사항 다 구비한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 끝나는 거로 인정하는 그런 신고래. 응? 그럼 요 판례는 뭐야? 그러면 의원 개설 신고, 그지? 예. 신고, 적법한 신고서를 냈다면 신고는 끝난 거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 보면 넷째 줄 끝에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여기서 수리에 따라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신고서가 제출됐는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대? 응? 신고 필증을 뭐 규정에 보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다 해도 신고 필증 교부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래 없는 거래? 다시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고, 언제 신고가 끝난 거로 되냐면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끝난 건데, 신고 필증을 안 줘도 신고된 거에 효력에 영향 없다. 그러니까 신고 필증 교부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은 신고가 끝난 상태니까 그 사람
의원 개설하고 병원 운영해도 적법한 영업이다.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끝쪽에 가면 중요한 단어는 뭐야? 신급필증 교부 안 없어도 의원 개설 신고 효력 그대로 인정된다 이거지. 응? 이걸 좀 넓게 일반화시켜 말하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 신고필증 교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거 없어도 신고 의무 적법한 신고서 낸 시점에 신고 끝난 거다. 이거야 한마디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2번, 13번 요 중요. 이거 아까 간단히 읽었던 거야. 다 논리는 똑같아요. 자, 12번을 보면 첫째 줄 건축 신고 나오지 중간쯤에. 응? 건축 신고 나오잖아 첫째 줄에 12번에서. 그럼 우리가 기본 지식. 건축 신고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아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아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만 하면 건축 신고 끝난 거고 와서 건축하면 되는데, 응? 그런데 행정기관이 너 신고 수리 못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상대방 불안하다. 나 이거 건축해도 되는지 잘 불안을 느낄 수 있잖아. 원래는 와서 건축하면 되는 거거든. 신고 끝났으니까 국민은 행정기관이 수리 못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불안해한다. 응? 그러니까. 건축신고를 반려하면, 그러면 원래는 와서 건축을 해도 되는데, 건축을 하면 행정기관이 막, 응? 시정명령, 철거명령 내리고, 너 안, 그거 안 따르면 막, 응?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후속조치 막, 내보낼 우려가 있어서 상대방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응?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거부, 즉, 반려된 때부터, 뭐야, 이 반려행위가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소송으로 싸워서 그 위법을 확인받은 다음에 안심하고 건축행위에 나가도록 하는 게 조기에 빨리 이제 뭐야 구제해주고 뭐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거 소송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그 건축신고 반려 내지 수리 거부 또 13번에 착공신고 반려 수리 거부 이거 다 똑같이 소송 대상으로 된다는 거를 인정해준 중요한 판례. 응? 그래서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 16번, 14, 15, 16 있죠? 이게 다 공통 이치입니다. 응? 14, 15, 16. 같은 논리의 판결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봐도 되겠지? 자, 14번을 보니까, 체육시설 뭐 저거 있는데 아마 골프 연습장 이거 설치 운영하려는 자인가 봐. 근데 골프 연습장 설치 운영하는 자는 뭐 해야 돼? 그 영업 신고를 해야 된대. 그지?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체육시설 무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다 서류 갖추고 해가지고 신고서를 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 원칙은 신고서 제출한 때 이제 신고 끝난 거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 그 골프 연습장 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래? 무허가 건물이래. 그러면 그거는 건축법에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갖춘 신고서 냈다 그래서 이게 신고된 거로 인정해 줄수 없대요. 다른 법에 또 맞아야 된다는 거지. 건축법에 안 맞는 그 위법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려면 다른 법이 정한 신고 요건 구비에서도 신고로 인정해 줄수 없대. 응? 그지? 그럼 또 마찬가지다. 응. 15번도 마찬가지야. 자, 15번도 체육시설 중에 뭔데? 당구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구장 영업하려면 원칙은 어떻게만 하면 돼? 당구장 영업 신고서 이거 쓰고 구비서로 갖춰서 구청장한테 당구장 영업하겠다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 당구장 영업을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데? 초중고등학교 부근에서. 학교 부근 있잖아. 학교 정문을 반경으로 해서 200m 이내에, 응? 이런 데는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이라서 술집, 여관 이런 거못 들어서요. 애들 교육 환경이 안 좋다고. 당구장도 그런 거로 분류돼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 부근이 아닌 데서 당구장 영업하는 때는 그냥 신고서만 내면
끝난 거야. 그런데 학교 부근에서 당구장 영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체육시설 무슨 법에 따른 신고 요건 갖췄던 것과는 안 되고, 그 학교 환경위생정화법이나 그 법이 정한 요건도 갖춰줘야만 신고가 된 거로 인정돼서 영업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치?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한쪽 법의 요건만 다 갖췄다고 해서 신고된 거로 인정이 안 되고, 다른 법에도 다 요건이 맞아야만 신고된 거로 인정이 준다 이거지. 응? 네, 그런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신고 종류 중에 또 어떤 종류가 있나? 이번에는 쌍가로 3번. 응?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도 그런다. 응? 같은 말로. 그래서 그 용어 정리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봐. 개인이 일단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 그런데 신고, 적법한 신고서 행정위원회 제출한 것만 갖고는 아직 신고된 거로 인정 안 해줘. 행정위원이 신고서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아, 이거 이제 뭐 신고 요건에 다 맞았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수리라는 조치가 있어야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내가 아무리 적법한 신고서를 냈어도 행정위원이 수리 못 해줘 하고 수리 거부하면 신고 안된 거야. 응?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거지. 그렇죠. 응? 네. 자, 그래서, 수리하는 신고. 그러면 개인이 신고서를 내고 행정청이, 행정위원이 그걸 수리해줘야만 신고한 거로 인정되는 그런 종류의 신고를 수리하는 신고라고 한다. 별거는 없어. 의의에서.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신고 절차 규정을 해놨는데, 그거는 무슨 신고만 규정을 해놨다고 그랬어, 아까?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절차만 규정을 해놨지, 수리 요하는 신고, 행정 요건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안 해놓고 있다. 응? 동그라미 2번 알아두고요. 그러면 사례. 이거. 여기 쭉 나열된 거는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만 냈다고 해서 신고 끝난 게 아니고 행정위원회 수리 조치가 있어야만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종류의 신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보고 판단해? 법 규정 보고, 법에 뭐 신고서만 내면 행정기관이 뭐 심사를 하고 이런 말이 없으면 행정위원회 심사하고 어쩌고 이런 말이 없으면 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이런 종류의 신고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기관은 뭐 심사를 거쳐가지고 뭐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뭐 이러면 이제 응? 수리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수리 요하는 신고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런 게 대표적으로 어업 신고, 어업 신고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부터 보면 다섯 번째 줄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나오지. 야, 힌트 단어 있다. 명의 변경 신고 여러 건이 있어요. 명의 변경 신고. 명의 변경 신고는 이름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A가 이제 건축을 하는 거로 인정이 됐는데 A가 건축을 뭐 5층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1층까지 짓다가 아, 나 돈도 없구나. 안 할래. 그 대신에 여기 건축하는 건 누가 건축하든 상관없다는 거거든. 거기는 건축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애초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A가 이거 땅과 건물을 딴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B가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은 따로 건축신고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전 A가 여기 건물을 줘도 된다는 거 받았던 거 그대로 이어받는 거거든. 대신에 이제 행정위원회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아, 건축하는 사람이 달라졌다, 바뀌었다, 요거만 변경됐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명의 변경 신고. 또, A가 술집 영업을 하다가 가게를 넘겼어, B한테. 그럼 B가 다시 영업 허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어. 대신에 뭐만 해? B가 먼저 허가받은 사람의 허가받은 지위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행정위원회 신고하게 돼. 신고만 하래. 그게 지위승계 신고야. 그래서 결정적인 단어. 명의 변경 신고라는 단어가 붙거나 지위승계 신고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어떤 유형의 신고로 판결하고 있다? 행정위원회 수리가 있어야 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된 것으로 인정해주는 신고로 다 판결해. 힌트지, 그지? 그래서 여러 건이 있지? 명의변 건축주 명의변 신고,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 허가받은 자, 변경 신고, 수허가자, 지위승계 신고 쭉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또, 아, 그 중요한 거 있다. 주민등록 신고 중요해. 전입 신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뭐 사설 납골 시설 설치 신고 나오지? 또그 밑에 건축 신고 앞에 뭔가 붙었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이런 거 나오지?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얘들 중요한 공부 항목이고. 자, 그러면 아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랑 어떻게 다른가 보자. 우선, 자, 개인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신고된 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하다. 그치? 수리가 있어야 신고된 거로 인정돼. 그런데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냈어. 근데 행정위원회 수리를 안 해줘. 수리 거부. 그럼 신고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야. 그러면 나는 열받아. 내가 요건을 가진 신고를 냈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냐? 수리가 거부되면 나는 신고한 게 되질 않으니까 내가 신고하고 해놓은 행위를 못 한단 말이야. 그거 하면 처벌돼요. 무신고가 돼서.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싸워야 돼? 수리 거부한 거 잘못됐다. 이거부터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 기억번 쭉 읽어봐. 응? 핵심은 두째 주 끝에. 행정청이 수리를 해주는 행위, 수리를 거부하는, 수리해주는 행위는 이제 신고 의무 이행됐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고, 수리 거부는 너 신고한 것으로 인정 안 해줘 하는 거고, 수리해주는 행위나 수리 거부하는 행위는 다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단 말이야.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죠? 그거 포인트. 응?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다? 아, 자, 핵심 또 디귿번 보자. 디귿번에 보면 두째 줄 신고 필증 교부. 대체 신고 필증 두째 끝에 디귿번에서 두째 줄 끝에 신고 필증 교부 나오지? 자, 그럼 또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자. 자, 수리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종류 사항이야. 그러면 언제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돼?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위원이 수리해줬을 때 신고된 거야. 그러면 신고필증을 또 내줘야만 신고된 거가 돼? 아니지. 신고필증 안 내줘도 수리된 시점에 신고는 끝난 거가 되는 거야. 그 신고필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든 안 주든. 그냥 신고필증 내주는 건 이미 신고가 됐다는 걸한번더 증명해주는 의미로 내는 거. 그거 없어도 신고된 거에는 영향 없어. 그래서 역시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도 신고필증 교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응? 응. 법적인 의미가. 자, 그거 중시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자. 리을번의 첫째 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있지? 자, 그럼 아까 우리 그거 봐. A가 허가받다가 영업을 하는데 B한테 가게를 넘겨. 그러면 누가 이제 신고를 하냐면 인수하는 B가 자기가 A의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 하고 이제 행정위원회에 신고서를 내. 그러면 그 신고를 행정위원이 받아들이잖아. 수리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수리해주는 조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야? 그 넘겨받겠다고 신청해본 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거와 마찬가지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리고 먼저 허가받았던 A에게 내줬던 허가는 거둬들이는 거야. A에게 내줬던 허가는 거둬들이고 새로 인수했다고 하는 자가 신고를 해왔잖아. 그 자한테 이제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거야. 그 이익과 불이익을 같이 주는 조치지. 응? 신고해온 인수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허가받았던 지위를 없애는 거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첫째 줄에 그럼 뭐야? 종전 영업자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줬던 허가를 박탈하는 거니까 종전 영업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조치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누군가한테 불이익 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 절차를 지켜야 돼. 그 불이익 받는 자에게 사전에 뭐 해야 돼? 이런 행정 조치 할 겁니다 하고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최종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 절차가. 그렇단 봐. 그러면 첫째 줄 이해해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주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종전영업자의 허가를 내줬던 걸 박탈하는 거니까 종전영업자의 권리익을 제한하는 조치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마지막 줄에 어떻게 돼야 돼? 다섯째, 넷째 줄 끝에 종전영업자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 이런 조치 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듣는 절차, 응?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뭐 해야 돼? 수리를 결정해야 됩니다. 응? 자, 이거 판례를 또 확인해 볼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국민이 무슨 신고를 해왔대? 부적법한 신고. 그러니까 요건 못 갖춘 신고서를 제출해 온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지? 부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야, 너 요건 못 갖췄어. 수리 거부해야 맞는 거야. 그렇지? 그럼 뭐 신고 안 된 거지, 수리 거부하면. 이게 원칙인 거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게 상대방 국민이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줘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라. 응?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상대방이 부적법한 신고서를 했으면 수리해줬어도 신고 안된 거잖아 그거는. 근데 여기는 좀 달라. 그래서 자, 부적법한 신고인데 기억번 첫째 끝에 부적법한 신고인데 행정청이 어떻게 해줬어?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수리하는 행위를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수리하는 행위를 해줬다면 그건 위법이야. 법을 어긴 거야. 따라서 행정기관이 수리해준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무효. 그 수리해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면 수리해준 행위는 무효. 그렇지 않은 경미한 위법이 있는 수리행위였다면 아까 배운 단어 취소사유 있는 수리행위가 되겠지? 그러면 또 아까 잠깐 배운 단어 연결해봐. 그러면 수리해준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수리해준 행위는 있지도 않은 것처럼 되고 그러면 신고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가 될 거고. 그런데 취소사유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수리행위였다면 어떻게 돼? 일단 수리해준 거의 효력은 일단 인정. 그러니까 일단 신고가 된 거로 되는 거야. 그랬다가 야, 수리행위 위법 있었어.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수리가 없었던 것으로 다루고 그러면 어떻게 돼? 신고 없었던 것으로 다르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무효가 많을까?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까? 무효로 인정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드물어요. 보통은 그냥 경미한 정도의 위법이 많아서 웬만한 위법이 있으면 다 취소 사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위원이 수리해주면 안될 건데 부적법한 신고서가 들어왔길래 수리해주면 안 되는 건데 수리를 해줬다? 그러면 그게 무효일 정도가 아니라는 일단 어떻게 돼? 수리해준 행위는 유효. 그러면 일단 신고된 거로 일단은 인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취소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 니은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해할 수 있겠지? 니은번에 둘째 줄 수리해준 행위가 행정위원이 수리해준 행위가 위법은 있는데 어느 정도 취소 사유라면 그다음에 이해돼요? 취소 사유일 정도라면 일단 어떻게 돼? 수리행위는 일단 유효하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신고가 된 거로 일단 인정되고 따라서 신고하고 영업한 행위가 되니까 그 영업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 응?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3번. 야, 법에서 국민들어 뭐뭐 신고해라 이렇게 의무로 돼 있지도 않은 거. 신고하도록 의무로 돼 있지도 않은 걸 신고를 했어. 근데 행정기관이 그걸 수리해 준다든지 수리 거부해 준다든지 거부한다든지 해도 국민의 의무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직접 주는 조치만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돼요. 응? 그래서 자, 그거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판례 중에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필수 판례. 1번 나옵니다. 1번. 자, 판례 1번은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신고하죠? 자, 주민등록 신고는 어떤 신고래? 적법하게 작성한 신고서 행정청에 도달만 하면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신고서 제출하고 행정적인 수리해줘야 비로소 신고 효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뭘 나타내는 거야? 수리 유하는 신고라고 판결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어떤 신고래? 응? 이것도 이제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데,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자,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 구청장이야. 가정을 해봐. 여러분들 구청장인데,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이 미추홀구로 이사 오겠대. 이사 온대. 그러면서 전입신고서를 냈어.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구청장인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예전에 성폭행을 여러 번 한 아주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미추홀구로 이사 와서 살겠다고 전입신고서를 낸 거야. 그럼 여러분 구청장 입장에서 이놈 안 되겠다. 우리 동네는 못 받아줘. 전입신고 거부할 수 있을까? 없어요? 싫지. 감정상으로 싫은 거하고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는 다른 문제지. 그죠? 자, 뭐 구청장이 이런 이유를 들어. 그런 성폭행범을 우리 구에 살게 할 수는 없다. 다른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반대가 많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자, 판결문 2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입신고 수리해주느냐, 수리 거부하느냐, 심사할 때 뭐만 따져야 된대? 응? 심사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뭐만 고려해야 된대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만 따져야 된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은 그 밑줄 쳤듯이 뭐야? 밑줄 친 사이 뭐 있어? 전입신고는 거주하는 장소를 이전하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데로 주소지 옮길 때는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 옮기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고 전입신고 수리해줄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그 사람이 성폭행범이냐, 뭐, 가난한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다른 거 고려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다른 거는 절대 고려하면 안 된대. 뭐만 고려하래? 주민등록법의 목적, 즉,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옮기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고 수리해줘야 된다는 거야. 응?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투기할 목적으로 온다. 우리 시군구, 우리 구청에서 뭐야, 생활비 보조금 뭐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온다. 그 많이 받으려고, 응? 이런 이유로 점심고 수리 거부 못 한다는 겁니다. 이번 매우 중요. 뒤로 가자.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까? 자, 저기 가서 147쪽 가서 11번. 11번 판례, 아주 핵심 판례예요. 자, 11번 판례 보면, 아까 거 먼저 생각해보자. 보통에 그냥, 아까 건축, 그냥 건축 신고 나오면, 신고 유형 중에 어디에 속했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그런데, 건축 신고 앞에 뭐가 붙었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이란 말이 붙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조금 사안이 다른 건데, 이제 개인이 건축법에 따라서, 행정위원회 건축신고서를 제출. 그런데 행정위원이 건축신고 문제없어하고 수리를 해주게 되면 이 건축하는 거와 관련된 다른 법에서 또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 허가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도 하고 다른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춰서 다른 뭐 다른 행정기관에게 허가도 받아야 되고 막 여러 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여러 군데다가 신청해서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런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슨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 한쪽 법에 따라, 즉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서만 내라. 그러면 건축 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다른 법에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 다 따져보고 다 갖췄다. 그러면 한 번에 건축 신고 한번딱 내주면 다른 법의 인허가도 다 내준 거로 간주해 버리는 거야. 그런 제도를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해. 의제라는 게 간주한다는 뜻이야. 다른 법의 인허가도 다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건축 신고가 있어요. 응? 그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무슨 그냥 단순한 건축 신고와 달리 뭐래요?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어야 되는 신고다.
즉 다른 법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도 행정위원이 심사를 한 후 수리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래서 문장 나왔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아까 수리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뭐래? 응? 행정청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다 구비했는지 그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 부분 잘 중요해. 실체적 요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러면서 바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건축신고는 그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돼.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건축신고. 따라서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건축법상의 신고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도 갖췄는지 이것도 다 심사로 그거 갖췄으면 건축신고 수리해주면 개발행위 허가도 다 받은 게 내준 게 되는 거고 그 개발행위 허가 요건 못 갖췄으면 건축신고 수리 거부해야지. 그렇죠? 네, 이 판례 매우 중요. 그 다음에 12번은 조금 이것도 중요한데 간단하게 소개. 앞에 납골당 설치 신고는 무슨 신고래? 납골당 설치 신고는 그 납골당을 설치하는 지역이 응? 문제 없는 지역인가 응? 등등 뭐 이런 거 다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죠? 따라서 아무리 법이 정한 요건에 다 맞는 신고서가 제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 끝난 게 아니라 행정위원회 심사 후 수리라는 게또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수리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적법한 신고서를 냈어도 수리가 되지 않는 한 납골당 설치할 수 없다 이거지. 그 정도에서 그치자 거기는. 자, 정도 그 정도. 자, 그리고 하나 더 할까? 뭐 할까? 저 24번 플레이 하나 더 해줘. 쭉 뒤로 가보자. 24번 보니까 야, 기니까 판례 긴 거는 우리 판례 공부하는 방법 핵심 단어 키워드로 기억하는 거. 아, 이거 딱 나오면 결론. 어떻게 판결 결론이 나왔다. 자, 24번에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응? 쉬운 말로 하면 뭘까? 대규모 점포. 우리 동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거 있잖아. 대규모 마트. 응? 그거 뭐 거기다 이제 그 열고 영업한다고 등록하게 되는 이 등록이 여기서 이제 저 신고의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그 대규모 점포 개설 운영하겠다고 등록하는 거는 성질상 뭐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중시. 이런 거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심사하고 수리 이거 결정 안 하면 뭐 신고서만 내면 다막 홈플러스 막 들어서면 그죠? 동네 슈퍼 다 죽고 전통시장 다 죽잖아. 그런 거 생각해봐야지, 그죠? 그 행정위원이 여러 가지 따져본 후 수리해줘야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주제 하나 더 물어봤어요. 150쪽. 자, 신고 사항이 아닌 신고에 대해서 행정위원이 수리하거나 수리 거부하는 행위는 신고해야 될 사람의 신고 의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신고해야 될 의무에 아무 영향 안 주는 조치다. 그러니까 뭐야?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도 아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응? 그치? 파란색 글씨에서.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해볼게. 이제 거기에 이제 1번 사례가 그런 건데 꼭 외우지 않아도 돼. 그걸 공동주택 이렇게 시작하지? 1번 판례가. 그 뭐냐면 아파트야, 아파트. 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분양이 됐어. 근데 아파트 단지에 맨 처음에 뭐 했느냐? 아파트 단지 안에 요새는 막 아파트 단지 안에 뭐도 만들어? 뭐그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 있고 막 그렇게도 만들지? 동네에 아파트 단지 안에 대신에 좀 분양가가 비싸겠지? 그치? 관리비도 많이 나오겠지? 수영장 운영하려면 집집마다 뭐 수영장을 다니건 안 다니건 관리비 속에 들어가니까 뭐 수영장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괜히 손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안에 뭐도 무슨 저 독서실 같은 것도 해놓고 그죠? 뭐, 어? 주민들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참. 그런데 자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지었냐? 테니스장 있어. 테니스장 처음에 분양할 때.
근데 입주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텐스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맨날 비어 있고 뭐 어쩌다 카롭 몇 사람 쳐. 근데 오히려 주민들이 뭘더 좋아하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주민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했어? 야, 그 테니스장 맨날 놀고 있는데, 응? 배드민턴장으로 바꾸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뭐 했어? 구청 가가지고, 이거 테니스장으로 돼 있는 거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겠다고 이제 변경 등록을 했다는 거야. 변경 신고. 근데 구청에서, 응,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줬대. 수리. 표현상 수리해줬대. 그랬더니, 누가 반발해? 그 소수의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그걸 왜 수리해주냐고. 응? 소송 냈어. 왜 받아주냐고. 왜 변경, 배드민턴장으로 변경 신고를 받아주냐. 그런데 판결은 뭐야? 아이고, 행정기관이 뭐 수리해줬다고 표현해. 그 변경한다는 거 신고를 받아줬건 안 받아줬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신고를 해오니까 그냥 받아줍니다 하고 한 거지. 그거 원래 신고하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야. 원래 그거 아파트 입주자들 회의 있잖아. 주민들 회의에서 알아서 뭐 찬성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 행정위원회 신고하고 뭐 이럴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걸 뭐 변경하겠다고 신고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신고 굳이 해오니까 신고한 걸 수리해줬다 그래도 그거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거 아닙니다. 소송 대상 아닙니다. 이러고 판결 난 거예요. 응? 자, 지금 들은 굳이 그런 사례를 문제를 내지는 않아. 결국은 제목, 아까 신고하도록 법적인 의무도 없는 걸 신고해놓고 행정이 아니면 수리를 해줬네, 수리를 안 받으냐,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시상가로 4번 얘기가 있어요. 그죠? 4번. 요거, 거기 상가로 4번에 융의를 해보자. 그 영업을 양도한다고 신고하고, 또 영업 양도 신고와 지위의 승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문장 속에 이런 게 있다. 대물적 영업이라는 게 있어. 그치? 대물적 영업. 요것도 이해해 보자.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누구한테 우리 뭘 조치를 해주는데,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데, 뭐 보고 허가 내주느냐에 따라서 대물적인 영업허가, 대인적인 영업허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운전면허 내주는 거는 뭐 보고 허가를 내주지? 사람 보고 허가 내죠. 물, 그 사람이 타고 다닐 차나 뭐 물건 보고 허가 내죠. 그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이 필기시험, 운전 조작 능력, 그 사람의 자격 능력 요거 검사해서 면허 내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대인적인 허가라 그래.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 자격이 인정된다 해서 그 사람한테만 허가를 내주는 거야. 따라서 운전면허는 나 운전면허 받았는데 내 동생은 지리도 못해. 맨날 떨어져. 야, 나 운전면허 너 줄게. 나또 따면 되니까. 그 운전면허 넘겨줄 수 있어? 안 되겠지. 왜? 그는 면허가 오로지 상대방 본인, 그 사람한테만 내준 거야. 상속도 안 돼. 사고 팔고도 안 돼. 오로지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게 대인적인 허가야. 그죠? 근데 뭐, 야, 술집 영업 허가는 어떨까? 사람, 술집 영업하려는 사람의 신분 자격 따져? 능력 따져? 아니, 술집 영업 허가받은 사람은 주량이 어느 이상 된다. 이런 거 기준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무슨 뭐, 학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 이거 따져? 안 따져. 술집 영업 허가는 그게 술집이 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인가 아닌가, 법이 요구하는 시설 갖췄나 거죠. 이런 거 보고 허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물적 영업이라. 그거는 누가 영업하든지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A가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어떻게 돼? 뭐 다른 사람한테 가게 넘겨. 그러면 그 허가 회록도 넘어가는 거야. 근데 좋은 것만 넘어가? 이전 업자가 영업하다가 법 위반행위하고 벌 받을 책임 있지? 그것도 따라가. 그 인수하는 자가 그벌 받을 책임도 같이 넘어오는 거야. 그 인수하는 자는 잘 보고 해야 돼. 전 업자가 뭐 위반해서 처벌받을 일이 있는지 이거 알아본 다음에 그런 거 없는 걸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인수해야지. 안 그러면 전 업자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도 또 안게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대물적인 영업일 때는 종전 영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라 벌받을 책임, 이런 것도 다 넘겨받는 자,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표현한데, 넘기는 자를 양도인, 넘겨받는 자가 양수인이야.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승계된다고, 응? 그럼 질문해볼까? 예. 네. 여러분들, 공무원인, 공무원이라고 치죠. 그럼 공무원 술집 영업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공무원 술집 영업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어, 술집 영업허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공무원? 있어요? 왜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 아까 대인적, 대물적 영업허가 그렇게 나누잖아. 그럼 술집은 사람, 신분, 자격, 능력 안 따진다니까? 허가받는 사람의 물건, 시설, 지역, 시설 이런 것만 갖춰주면 누구든지 다 허가 내줘. 그럼 공무원도 술집 영업허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어요. 허가는 받을 수는 있는데 허가 받아봐야 자기 이름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다른 법에 걸려요. 다른 법이 공무원법에 뭐라 하냐면 공무원은 공무 수행하는 일 이외에 영리 업무, 돈 버는 일,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식품위생법 이런 법에 따라서 요건 같은 술집 영업허가는 받을 수는 있는데 영업을 하다 걸리면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게 됩니다. 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못하게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술집 영업허가 자체는 못 받는 건 아니야. 공무원도 받을 수는 있는데 영업을 실제 하다가 걸리면 이제 징계받게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으로 허가를 안 받으면 되겠지? 응? 가족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퇴근하고 와서 돕는 일은 되지. 자기가 사장이 돼서 자기 이름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는 행위를 하면 그거는 안 적발되면 징계받게 되니까 그건 안 하고 자기 가족이나 뭐 친구 명의로 해서 허가를 받고 저녁 때 퇴근해 와서 돕고 뭐 사실상은 자기 가게처럼 운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식은 많이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응? 자, 이건 여담이었어. 바로 그래서 대인적, 대물적이라는 게 그런 거하고 연관되니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판례 중에 1번 1번 알아보자. 거기 보니까 셋째 줄 어떠한 공중위생 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 정지시킬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청은 그 영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 응? 양도 양수. 지네들끼리 계약 맺고 가게 넘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응? 그 양수인에 대해서 전 업주의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우리 공부해보자. 2번 판례 공부하면, 자, 이렇게, 요건 과정을 한번 해보자. 자, A가 영업 허가를 받아, 이거 물론 당연히 대물적인 영업 허가에 해당하는 거라. A가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B한테 계약 맺고, 어떻게 해서, 가게를 넘겼어요.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B한테 넘겼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B가 할 일, 얘가 양수인이야. 받을 숫자를 쓰는 거야. 양수인. 얘는 양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B가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지네들끼리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B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신고를 해야 돼. 우리 아까 표현하면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 그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이거 지위승계 신고는 행정위원회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되지. 행정위원이 수리를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수리해주면 이제 신고 의무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수리를 해주면 이제 뭐가 된 거야? 이 수리의 의미는 뭐라 그랬지? 아까 A에게 내줬던 영업허가를 박탈하고 새로이 양수인 B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이 수리를 해줘야 비로소 이제 B가 허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이때 이제 양수인 B가 허가받은 자로 자가 이때 됩니다. 어느 때 행정인이 수리해주고 난 뒤에 B가 허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이 이 수리해주기 전이라면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누가 허가받은 자야? A.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요 시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2번 판례가 어떤 사안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 A가 B하고 계약을 맺었어. 가게 넘기는 거로. 그리고 돈도 다 받았어. 대금도 다 받았어. 근데 A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기는 이제 돈 다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 가게입니다. 응?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짐 싸서 떠났어. 근데 B는 아직 이걸 안 했어요. 행정에 나서 신고해가지고 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B는 이제 막 영업을 하는 거야. 하다가 B가 법 위반 행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처벌, 제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위반 행위했다고 제재. 누구한테 제재를 해야 되냐고요. A한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허가받은 자가 A로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때 말하자면 B는 사실상은 B가 넘겨받아서 주인인데 법적으로는 B가 주인으로 안 돼 있잖아, 아직까지. 그러면 B는 법적으로는 A가 주인이고 B는 종업원처럼 영업을 실제 수행한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A가 주인이 된 거야. 그러면 B가 위반한 거에 대해서 영업 사실상 영업하면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 A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그게 2번 판례야. 자, 2번 판례를 읽으면서 두째 줄 굵은 글씨 두째 줄 뭐가 아직 안 된 단계래? 신고 및 행정청의 수리가 되기 전이야. 이게 결정적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신고 및 수리가 되고 났다면 허가받은 자는 법적으로 양수인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양수인이 영업하다 위반하면 당연히 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 신고 및 수리가 되기 전이니까 법적으로는 양도인 A가 아직은 허가받은 자로 돼 있는 상태. 그러면 그 B가 사실상 영업을 하다가 위반 행위한 거에 대해 책임은 양도인 A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론이 그거잖아. A에게 귀속된다. 귀속된다가 돌아간다는 거야. A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A는 어떻게 했어야 돼? 계약 맺고 돈만 다 챙겼다고 그냥 가게 넘기면 안 되고 B가 가서 신고를 다 마쳤는지 그리고 수리가 됐는지를 확인한 후 가게 넘겨줘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치?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 이런 논리 우리 일상생활 아주 간단하게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동차를 샀어. 타고 다니다가 내 이름으로 다 자동차 등록이 돼 있지.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했어? 내 친구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제 차를 하나 이제 운전을 하게 된대. 야, 그러면 내차 줄게. 나도 예전에 운전 처음 할때 친구가 한참 타고 다니는데 중고차 받았어. 그게 좋아. 왜냐면 어디 갔다 박아도 되고 상관없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운전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내 돈으로 새차 사는 거지, 그지? 그 전까지는 막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받았는데 친구가 중고차를 나한테 넘겨줬다. 여러분들 넘겨줬다고 쳐봐,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운전하고 다녀서 사고 냈어. 그럼 책임 누구한테 들어올까? 그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불뭐 이런 거 누구한테 들어와? 그차 누구 차로 돼 있느냐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누구 차야? 친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해놨어야 돼. 그러면 친구한테로 이제 들어가고 나는 책임 없게 되지만 그럼 나는 그냥 친구한테 주고 걔가 자동차 명의를 그 등록을 친구 명의를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걔가 다니다가 사고 내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야. 이 논리 똑같단 말이야. 아직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나한테 명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런 논리가 적용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 어이구, 너무 늦어진다. 그 다음에, 너무 늦으니까 잠깐 쉬어. 잠깐 쉬었다.